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우 오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처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뭐 뉴욕 증시가 6월 첫 거래일을 시작을 했고요. 국제 유가도 올랐고 뭐 경제 지표들도 네. 잘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최근에 네. 우리 시장 외국인이 좀 돌아와 줄 듯 하다가 다시 네. 또 외국인이 뭐 좀 매도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고문님은 이렇게 보이겠지만 네. 위안화 때문이다라고 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부룹투스 노마저 이거 위안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사실 어저께 이제 3,200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뭐냐면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지금 뭐 하면서 이 위안화를 좀 약세로 돌리는 부분들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지금 한국과 중국의 어떤 화폐 간의 동조율은 거의 뭐 110% 정도 된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알지만 사실 중국이 오버슈팅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뭐 최초로 자기네들이 이제 뭐 경제 회복에 앞장서서 나오는 그리고 나홀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세가 되는데 중국이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들이 확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이연 수요의 어떤 폭발적 성장에 따라서 진짜로 이제 수출이 뭐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위안화가 강세로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위안화의 프락시라고 대체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4월 달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어요. 5월 달에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공매도 재개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 줄 줄 알았는데 9조나 매도를 하고 나가요. 맞습니다. 그때가 가장 중국의 위안화가 셌었을 때입니다. 2000년도 5월 달이면은 위안화 대 달러의 환율이 7.13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 6.36으로 굉장히 지금 위안화가 강세를 비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래서 위안화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위안화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연일 위안화 강세가 되니까 물가 문제하고 그다음에 네. 수출 사이에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강세가 되면은 외국으로 나가서 수출 경쟁력이 없는데 지금 근데 중국에 가보시면요 또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기승전 7월 1일 공산당 100주년 창당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모든 것이 맞춰 있어서 물가도 잡아야 되고 또 수출도 이제 많이 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희한한 게 지금 중국이 PMI 지수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네네. 제조업 경기가 지금 꺾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신규 수주가 48%, 그러니까 50% 미만이면 이제 전망치가 낮아지는 건데 기대치가 지금 두 달 연속 지금 뭐 신규 수주가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은 말할 것 없이 위안화의 강세 때문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강세로 지금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경제 회복에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가야 되는지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특히 이번에 이제 중국에도 코로나가 좀 이제 재확산이 되는 과정들을 가고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광동성이 지금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잘 아시지만 심천 있죠. 거기에 화해, 중식, 뭐 텐센트 다 있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지금 위안화 강세는 중국이 1월 달부터 치고 나갔던 경제 회복의 오버슈팅의 그런 어떤 역습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뭐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위안화를 뭐 조정은 못하지만 지금 뭐 어저께 이제 지급 준비를 지금 올리는 등 이제 좀 완화하는 부분들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7월까지 이 변동성은 또 다른 하나의 우리에게 좀 짐으로 지금 뭐 네.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안화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7월 달까지는 좀 우리가 견뎌내는 그런 힘을 축적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영훈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중국 쪽에 어느 때는 우리가 중국 지수가 안 좋으면 같이 빠지는 이런 동조화 현상을 좀 보였는데 최근에는 또
디커플링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안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7월까지는 계속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 위안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